다음 달 1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있습니다. 대부분 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곳, 즉 거물급 빈자리여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의 신경전, 당내 신경전이 치열합니다. 관심은 단연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분당갑 출마와 이재명 전 지사의 인천 계양갑 출마 가능성입니다. 잠시 뒤에 계양 지역구 의원이었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할 예정이니까 이 문제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아림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. 인천 지역구 민주당 초선 의원 4명이 이재명 부문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공천하라고 비대위에 촉구했습니다. 6.1 지방선거에 승리하게 할 유일한 카드는 이재명 3인 고문의 보궐선거 출마입니다. 민주당은 내일 비대위에서 차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. 지방선거도 지원을 해야 하고 또 보궐선거에도 출마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고문은 내일쯤 최종 결심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정치적 고향인 성남 분당갑 대신 당선 확률이 높은 인천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. 이 고문의 지난 대선 득표율은 분당갑에선 윤석열 당선인에게 12%포인트로 크게 뒤졌지만 계양을 해선 10%포인트 가까이 앞섰습니다. 하지만 당내에서도 조기 등판은 명분이 약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등판도 적절치 않다. 대선 패배에 대해서 성찰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분당갑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병관 후보가 이 고문이 나오면 양보하겠다는 걸 두고 이 고문이 인천으로 갈 명분이 없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. TV조선 김하림입니다.